자동 세제 투입 장치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동 세제 투입 장치는 매번 세제를 붓지 않아도 적정량의 세제를 알아서 투입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세탁할 수 있으며 세제 정량 사용으로 경제적입니다. 액체 세제 자동 투입함. 세제함의 손잡이 부분을 충분히 깊게 잡은 상태로 세제함을 당겨주세요. 액체 세제 자동 투입함의 뚜껑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빼주세요. 액체 세제를 넣은 후 액체 세제 자동 투입함의 뚜껑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끼워주세요. 유연제 자동 투입함. 유연제 자동 투입함의 뚜껑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빼주세요. 유연제 자동 투입구에 유연제를 넣어주세요. 점성이 너무 강한 유연제를 사용하실 때는 물과 희석해서 넣어주세요. 유연제 자동 투입함의 뚜껑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끼워주세요. 세제함을 밀어 넣어주세요. 세제함을 닫을 때는 세제함을 끝까지 밀어 완전히 닫아주세요. 일부 제품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서 닫아주세요. 세제 투입량 조절하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부가 기능 버튼을 누르세요. 탐색 다이얼을 돌려 세제 투입량, OK 버튼을 눌러 투입량을 설정해 주세요. 기본 설정은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꺼짐 상태일 경우 액체 세제가 자동으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세제 농축도 조절하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부가 기능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주세요. 탐색 다이얼을 돌려 세제 농축도, OK 버튼을 눌러 농축도를 설정해주세요. 완료되었으면 OK 버튼을 눌러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유연제 투입량 조절하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부가 기능 버튼을 누르세요. 탐색 다이얼을 돌려 유연제 투입량, OK 버튼을 눌러 투입량을 설정해 주세요. 기본 설정은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꺼짐 상태일 경우 유연제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유연제 농축도 조절하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부가 기능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주세요. 탐색 다이얼을 돌려 유연제 농축도, OK 버튼을 눌러 농축도를 설정해주세요. 완료되었으면 OK 버튼을 눌러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